보성의 아름다운 유산 보성이 품은 보물 구보성여관. 보성고래는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석점의 문화재가 있다. 석점의 문화재 중에 가장 먼저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가 있는데 1935년에 건립된 구보성여관이 바로 그곳이다. 소설 태백산맥에서 남도여관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구보성여관은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시절엔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규모였다. 검은 판자벽에 함석 지붕, 전형적인 일본 주택 형식인 구보성여관과 같은 건물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수없이 지었지만 광복 이후 대부분 사라져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벌교읍엔 일본인들이 본정통이라 불렀던 거리에 건물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. 광복 이후에도 여관으로 운영되다가 1988년부터 살림집과 상가로 쓰였던 구보성여관은 총 면적 368.26제곱미터, 2층 목조 건물로 건물 사이에 마당을 둔 미음자형의 중정형 배치 형식을 띠고 있다. 일식주택의 특징과 지역적 특성을 함께 엿볼 수 있어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구보성여관은 2012년 복원 과정을 거쳐 옛 모습을 다시 찾았다. 현재 1층은 이벤트 공간, 벌교의 옛 모습을 전시하는 공간, 2층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소설 속 남도여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숙박동도 체험할 수 있다. 역사와 문학을 함께 품은 구보성여관은 근대 건축사적 가치와 생활사적 가치가 높아 앞으로도 보성군과 보성문화원이 그 가치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다.